안녕하십니까. 지금 연꽃을 우려놓은 물로 일단 밥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연꽃밥을 오늘 하겠습니다. 바로. 저번에 보니까 이게 질지가 않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꼬들꼬들하게 조금. 위에다가 살짝 얹어서 밥을 지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연꽃밥을 일단 지어가지고 한번 다시 연잎에다가 이따 한번 쪄볼게요. 그냥 같이 넣어서 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밥을 안 질게요. 우와, 고통 속으로 한번 향이 좀더 짙게 배도록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재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지. 대추도 이런 물에다가 물에다가 살짝 담가서 대추 쭉 굴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찔때 저번에는 실을 다 빼놨거든요. 씨가 들어갔다. 씨 들어가면 안 되는데, 씨 들어가면 갑자기 생각을 안 하고 확 먹다가는 정말 이 나가거든요. 이렇게 저번에도 이거를 먹어보니까 이게 들어간 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추를 좀 많이 넣겠습니다. 와, 이거 다 넣으면 진짜 달콤하겠다, 밥이. 다 넣어버려요.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짝 불려서 일단 밥을 한 다음에 우선 꽃감 넣을 거예요. 꽃감 밥에다가 저번에 여기 호두 집어넣은 꽃감. 이거 저번에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언제 겨울에 만들었나? 이거 다 넣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다 살짝 수분을 익혀서 지고 이거 좀더 썰어 놓을까요? 가위로 꽃감도 이제 어차피 계절이 금방 돌아오니까 물린 거를 빨리빨리 해서 먹어버려요. 정말 수정가. 냉장고에서 계속 저장돼 있어가지고 다 해버렸습니다. 와, 완전 연밥이야, 진짜.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게 돼갖고 연근이랑 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연은 꽃밥을 우렸으니까 꽃을
저기 대추하고 이거 뭐죠? 호감하고 호두. 맛있다. 전체적으로 한번 연물에다가 담가서 조금 덕셔놓으면 부드럽고 찌는 것도 금방 쪄지니까. 담가놨어. 시나물 올려놓은 게 이렇게 크게 올렸습니다. 수분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시나물 밥을 해도 맛있겠다. 연잎은 한장 가져왔습니다. 저번에 이미 보여드렸죠. 어떻게 생각하나 볼게요. 우와, 살짝 좀 높게 놔둬야 되겠네. 좀 끊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파리가 새파랗게 그대로 있죠. 와, 꽃잎 같아. 이거를 이런 스타일로 하면 장미꽃 같아. 우산이 없어요. 그 엔젤 꽃같이 생겼다. 자연광으로 봐야죠. 이거 조금 녹여놨다가 쪄지면. 우와, 이렇게 많이 밥속에 들어가면 정말 맛있겠는데, 너무 많이 우려주면은. 물만 적셔줄 정도로 해버렸어요. 또 맛있는 거다 우러나버리면 안 되니까. 대추 맛있겠다. 여기다 어디다 찌지? 김치.
진짜로 그 연잎에 빛 떨어지는 소리처럼. 이거 보이시나요? 물방울 몇 떨어지는 거? 오늘은 한 명씩 할까요? 쉽게 할까요? 저번처럼? 밥을 한켠켠 넣고, 이거를, 우와, 솥이 조그만 해가지고. 일단은 한켠 이렇게 넣고. 연잎이 이렇게 크네요. 너무 예쁘다. 제거 썸네일 사진. 아이고, 놀래라. 이거 놀래라. 이거 뒤집었어. 찍은 거잖아요, 그죠? 모자처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저는 사실 그날 사진 안 찍었는데, 우리 집 오시는 선생님들 다 찍어줬더니 카톡에 올려드렸더니 왜내 사진은 없냐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다시 거울을 보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아주 너무. 예쁘다. 가운데는 이렇게 해서 켜켜켜하고 여기 그 밑에 거를 좀 뜯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한켜한켜 그런 스타일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밥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야 되나?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번에 그 포토놀이 할때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호숫가에서 사진 찍고 좀 여러 가지. 멋있는 물놀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또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서 찍어볼까? 이쪽으로 가서 찍어볼까? 우리 사색의 방이에요, 이 방이. 오늘도 차가 많이 밀리네. 오늘도 혜님이 저기 노들섬으로 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히려 저녁 오후가 되니까 눈부시면 색상이 되게 안 이뻐졌죠, 그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아까는 하늘이 파래가지고 물색도 파랗게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아유 오늘 차가 왜 이렇게 밀리죠, 여기에? 멋있는 배나 한번 찍어봅시다. 우리 한강에도 정말 유람선도 좀 조명도 예쁘게 해서 이렇게 좀 떠다니고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을 텐데, 진짜 어떤 그런, 여유로움이 없어서 그런지, 전혀 우리 한강을 이렇게 아름답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정말 우리 실제로 배를 타고 한강에 가보면 한강이 정말 넓고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이 자원을 그대로 이렇게 놔두는 게좀
아쉽다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외국에 막 이런 배 타고 그런 걸 되게 많이 즐기시는 편인데, 그죠? 노들 21바퀴 빙 돌아가지고 나오면 되겠다. 차선이 강변북로 올림픽대교 둘이 똑같이 동시에 밀립니다. 여러분 어쩔 땐 항상 아이 길로 가다가 저 길로 넘어가면 저 길이 더 막히고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 바람이 너무너무 불었어요. 제가 그 민들레, 진짜 저 두뇌는 지금 민들레로 가득 차 있답니다. 어느 날 우리 마을에 그 골프장에를 가봤더니 앞에 그 잔디를 그 관리인들이 그걸 안 했던지 민들레가 정말 눈 쌓인 것처럼 하얗게 방울이 맺혀 있는 걸 봤어요. 봄에 가가지고 그랬는데 그 바로 옆에 있고 그늘집 같은 그런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 골프장에서 바람이 불었던지 그쪽에서 바람이 불었는가 그한 줄기에 그 구름같이 한 줄기에 그 시냇물처럼 그게 공중으로 떠서 그 개울적으로 쭉 아지랑이처럼 흘러 내려가는 모습을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저게 뭔가 하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거기에 있던 민들레 꽃이들이 그 바람이 함께 이렇게 한쪽으로 부니까 그 민들레 꽃이는 솜털처럼 이렇게 막 엉켜 붙어 있잖아요. 걔네들이 서로 이렇게 움집대면서 그렇게 그냥 시냇물처럼 한 줄기에 그게 날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민들레 그 구형을 이렇게 다 맺혀 있는 걸 보니까 얘네들이 진짜 떠날 때 한번 꼭 그거를 목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울 일정이 있어서 그걸 못 하는데 아까 여기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번 주까지 잘하면 좀 기대를 해봤는데 가다 보면 이제 다 대머리가 되어 있고 줄기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제가 양수리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오늘 일정이 안 바쁘시다면 그 민들레 그 위치를 가르쳐 주면서 그걸 좀 찍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선생님 일정도 아주 너무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어머 오늘도 좀 바람이 여기 지금 고층이라서 막문 열어놨는데. 엄청나게 세게 막 붑니다. 이렇게 바람은 순간적으로 다 날라와 사라져 버리거든요. 선생님한테 좀 찍으라고 했는데 한 장이라도 어떻게 찍을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고니를 찍고 선생님한테 제보를 했어요. 선생님 빨리 가시라고 그랬더니 진짜 가셔가지고 고니를 또 작품을 찍으셨더라고요. 서로 좀 아름다운 거 있으면 알려주고 서로 그렇게 이런 같은 동네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같이 있으면 그런 정보를 나누고 좋을 것 같아요. 전날에 고니도 막 많이들 찍으러 오셨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와, 오늘은 그래도 뭐 배가 세드나 있네. 자연 오빠네 비도 저 보트가 두 개나 지금 있어요. 모터보 엔진
엔진은 지금 없는데, 엔진을 뭐큰거달 필요 없이 한, 보통 거의 150마력 정도 되는데, 조그만한 거, 제일 좋은 게 얼마 정도 될까? 그런 거 하나 달아도 되고, 아니면은 노로 저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죠? 노로 저어서 강물에 떠다니는 거. 저는 제꺼부트 그걸로 떠다니는 게 정말 좋아요. 누워 있어도 되고 앉아서 있어도 되고. 우리 여름에 막 친구들 와가지고 여섯 일곱 명이 앉아도 물에 빠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람 넣으려고 갖다 놨어요. 밥이 돼 가고 있나 한번 가볼까요? 와, 햇살이 눈부시게 떠오릅니다. 아직까지도 밥이 안 됐네. 9분 남았어요. 또 잘라서 하면 연결 부분이 안 돼가지고 9분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립시다. 9분 동안에 이거를 배추가 다 됐나? 우와, 곶감도 막 말랑말랑해졌어요. 곶감. 곶감 다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곶감 말이. 식단을 좀 비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쿵쿵쿵쿵 민들레시 다 날라가서 속상해 죽겠고. 진짜 떡시루처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구독자하고 사천시간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부족하지만 참 열심히 뛰기는 했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설레인답니다. 진짜 저는 사천시간을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제거 1분짜리, 정말 59초짜리를, 이렇게 올리면서, 나한테는 진짜 꿈에도 올수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사천시간이, 되고, 되었는지 정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모든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가슴속에 있는 모든 걸 끌어내서 정말 자연과 함께 더불어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것 같습니다. 정말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저 같은 사람도 할수 있다 라는 그런 가능성,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구독자 한 명, 두 명, 정말 창피해가지고 오늘 숨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부끄럽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정말 내놓으라는 듯이 정말 자신 있게 영상을 만들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소개하고 오시라고 초대하고 싶지만, 정말 너무 부족해서 오신 것만으로도 오늘 제가 정말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사랑합니다. 오, 벌써 살밥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래 연꽃밥은 살밥으로 하거든요. 제가 하면은 이렇게 연꽃을 이렇게 다리를, 와, 인맥이 이렇게 태양처럼 쫙 이렇게 뻗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끝에 가서 V자로 이렇게 갈라진답니다. 다 일정하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름에는 이걸로 디자인해서 옷을 한번 해볼까? 우리 진짜 그래도 예쁘겠다. 치마, 연꽃 치마. 한번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색은 언제 봐도 이렇게 냉동실에서 1년이 되어 가는데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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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와, 짠! 바로 다 됐을까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하나 앞으로 정말 고민하고, 정말 해야 될 거는 저는 아주 무궁무진하고 시간만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다듬어서 정말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유익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좋은 채널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와, 이번에 가능하다라는 그런 걸 이렇게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감히 제가 어떻게, 물론 여러 선생님들은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야 뭐 하루에도 올릴 수 있는 시간들인데, 저희 진짜 병아리들에겐 정말 힘든 시간이죠. 그렇지만 힘내고 우리 같이 열심히 뛰어보기로 합니다. 다 됐어요. 1분. 시간은 기다리면 길고 기다리지 않으면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그죠? 음식은 정말 순간순간 딱 보는 순간 머릿속으로 일단 그림을 그리고 또 맛을 상상하면서 연출을 하면 됩니다. 딴, 딴, 궁금하다. Thank you.
와, 여기도 자연이네. 떡국이가 엄청. 하나, 둘, 우와. 우와, 연꽃을 이거는 또 다시 물에다 넣고 밑에다 쪄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밥이 잘 됐나? 질지 않아야 될 텐데. 저번에 좀 질었어요. 담가놨다니까. 이거를 찜통 밑에다가 연꽃을 다시 빠뜨려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끓이면서 연꽃이 올라오게. 고슬고슬하게 쪄졌어요. 잘 쪄졌어요. 밥이 연꽃물이 다 들어가지고 와, 향기가 달라요. 연꽃 그물 푸르스름한 연꽃차 향이 짙게 배 있어요. 우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이번엔 진짜 잘 쪄졌다. 일단 밥이 엄청 많네. 제가 지금 여기다 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좀더잘 보여야 되겠다. 이거 한 칸씩 올려야 되겠어요. 잘 보이게 이렇게 밥을 한켠 깔고 우와, 찰밥 너무 잘 됐어요. 이거를 이렇게 술술술 끓인 다음에 또안 켜? 떡처럼? 우와, 연꽃 향이 이미 밥에 다 배있어요. 밥에 배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가 또 저으면 되거든요. 섞으면 되니까 이렇게 우선 찢고 와, 고슬고슬. 역시 물을 찰밥은 담글 필요가 없어요. 밥할 때는 절대 담그면 안 됩니다. 저번 날 담갔다가 물 많이 나오고 죽이 됐어요. 그래도 맛은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고실고실한 맛이 없었어요. 국감 완전히 왕건이 들었다, 왕건이. 호두까지. 촉촉하게 물을 해놔서. 근데 아까 소금을 좀 넣는다는 게 까먹었어요. 근데 지금 넣기는 그렇고, 참기름을 딱한 방울 물에다 살짝 해서 위에다 살짝 뿌려서. 우와. 대추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아까 밑에다 넣어버렸나 보다. 이 정도 남길까? 너무 많은데. 아, 밑에다가 대추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오후 6시. 뜯어 논다 그러는데. 이건 한장 이따가 남겨서 또. 적어보겠습니다. 밥이 이미 연꽃 물이 들어가지고요. 벌써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정도는 남겼어요. 솥이 너무 적어가지고 진짜 자체가 연꽃이 이렇게 향이 배불어서. 맛있어. 이제 밥을 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전에 엄마가 이렇게 여기 지금 아까 여는 우린 물이거든요. 여기다가 좀 많이 넣으면 지르니까 여기다가 소금을 약간 짜면 된다. 넣고 참기름. 참기름을 이렇게 찰밥을 줄일 때 엄마는 이렇게 항상 기름을 넣으면 살짝 저어줄 때 이렇게 한번 할게요. 참기름 여기 그 아까 연물인 우리에다가 참기름하고 소금을 조금 했습니다. 짜나? 좀 싱겁다. 좀 짜도 돼. 한 번도 안 넣었으니까. 아까 밥할 때 소금을 좀 넣어서 할 거야. 와, 참기름 넣으니까 고소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에다 싸서 먹고. 오케이. 참기름 꼴속에 많이 넣자. 원래 떡을 할 때도 참기름 물에다가 뭐 밥은 다 된 거니까 김만 한번 저기 뭐를 하는 지금 저기 하냐면 그 연꽃 향기를 입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연꽃 차로 해서 이렇게 색감이 노랗잖아요. 밥이 이 속에 향이 이미 다 뱄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할 때는 연 잎으로만 하지만 우리는 지금 꽃잎을 우려서 꽃잎 물을 넣어서 이렇게 색깔이 이미 연 향이 배어 있어요. 봐봐. 맛있다. 제가 이 다음에 이 연꽃밥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해서 제가 경험을 쌓는 거예요. 지금은 연꽃밥을 안 접어갖고 저번 날에 그 자연 오빠 집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또 한번 붙어서 이렇게 해보고 있는 재료로만 하는 거니까
그때는 오빠가 연근까지 탁 해갖고 진짜 좋았는데 오늘 연근이 갑자기 한 바람에 사지를 못했습니다. 연꽃으로 고마에다가 맛있는 연꽃 양반은 플래팅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녀가 주름치마 입고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숙녀복 허리가 잘록한 파티복 같이 입었더니 안 들어오네.
찬기름 섞은 소금물을 살짝 뿌립니다. 죽인다. 가져오고 어차피 다 닫. 와, 연꽃 이파리에 물이 막 파랗게 들었죠. 맛있겠다. 물을 또 많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밥이 질어버릴 수 있어요. 한 이 정도에서 한번 덮어서 다시 찌겠습니다. 다시 한번 찌고. 봄나비, 한 나비 두 마리. 와, 다 쪄졌나 같아요. 향기가 더 이상 찌면 안 될 것 같다. 여기 내려가서 좀 해줄게요.
있어서 어떻게 꺼냈지? 물을 버리고 왔더라. 진짜 대박이다, 대박. 대박, 대박. 우와. 여기 보세요. 색감 좀. 우와, 진짜 이쁘게 나온다. 색깔이 진짜 이쁘게 나왔다. 우와. 막 떨어지네. 막 부슬부슬. 우와, 찰지다. 이거 연꽃색 보이시나요? 색감? 잘 안 보이나? 이게 지금 연두빛인데 색깔이 잘 안 보여요. 밑에 거랑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야 돼. 아까 물 들어가는 데 부분은 약간 촉촉해요. 우와. 우와. 막 쏙쏙 다 떨어지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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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완전 이거 떡 있나 먹어볼까요? 아우, 이거 뭐지? 이 대추죠. 아, 대추가 있어서 막 달콤합니다. 와, 맛있다. 완전 대박. 막 다 떨어지네. 제가 일단은 한번 하나만 여기다가 세팅을 해볼게요.
일단 해보자. 일단 이거는 놔두고 완성했습니다. 연꽃치마를 입고 있는 그 숙녀의 풍만한 그 가슴처럼 연출했고요. 설렘을 나비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토마토. 아스카트 주름 치마를 입고 이 봄날에 우와. 우리 자연광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풍만한 가슴을 연출을 했어요, 제가. 꽃꼬닥 같아, 꽃꼬닥, 그죠? 나비가 꽃꼬닥처럼 보이네. 밥풀이 막 여기저기 묻어가지고 땡땡 치마를 입은 것 같습니다. 땡,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또 먹을 용사들 불러야지. 언니, 언니. 엉터리지만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끊겠습니다. 또 저만 또 맛있게 먹게 생겼네요. 우리 꽃꼬닥, 꽃꼬닥 같아 느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연꽃 향기 극한 연꽃밥입니다.